안녕하십니까. 제가 진짜야만데 유튜버 유니오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부모님 안녕하시고요. 등을 보이면서 뒤로 싸가지 없게 인사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뭐 그냥 내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서 오늘 똑바로 한번 인사해봤습니다. 뭐 목티에다가 뭐 청바지 입었다고 해서 스티브 잡스 아니고요. 일단 가면 쓰겠습니다. 가만 있어보자. 스티브 잡스 아니고요. 요 가면 썼다고 해서 IS 아닙니다. 나나야. 난 그저 나일 뿐입니다. UNIONMATE. 자, 오늘 업로드할 영상은 요 영상 소개입니다. 자, 베트남전. 자, 가장 대표적인 M65 요놈의 견장 없는 1세대. 요놈이 견장 있는 2세대. 가장 대표적인 거죠. 뭐, 밀리터리가 민간 옷에 가장 파생력, 영향력 있는 옷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야상 중에 하나이고요. 뭐, M43, M50, M51, 뭐, 종류는 많지만은, 얘네들은 뭐, 민간 속에 가장 많이 침투돼 있어가지고, 웬만한 일반 사람들도 다 알아요. 영화로도 유명하잖아요. 택시 드라이버, 람보. 뭐, 여기 보시는 구독자들이야,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뭐, 더, 항상 보는 분들만 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유튜브가 더 파생력 있게 해서, 좀 가장 대중적인 거 일단 포스팅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대중적이지 않은 것들도 섞어가면서 차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부족하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요거 M65 1세대 견장 없는 놈이죠. 이게 가장 레어한 모델이죠. 가장 초기에 나온 1세대 견장이 없는 제품 은색 지퍼입니다. 그리고 요놈은 은색 지퍼 똑같아요. 그리고 카라 뒤에 지퍼 안에 후드 내장돼 있고 전부 다 똑같은데 뭐 여기가 견장이 있죠. 뭐 3세대도 견장이 있고 4세대도 뭐 견장이 있습니다. 자, 요게 견장이 없는 1세대. 그리고 기존 그 앞전 뭐 야상들에 비해서 카라 뒤에 이 후드가 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자, 그러면은 뭐 이게 종류가 뭐 3세대, 4세대 뭐 여러 종류가 나누는데 뭐 그중에서 뭐 존웨이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회색 안감이 어쩌고저쩌고 저도 그렇게 자세히는 몰라요. 그냥 1세대, 2세대 뭐 견장이 있다 없다 저도 그 정도만 그냥 알고 있습니다. M요구들 많이 겪으면서 사이즈 뭐 그런 것들 큰 것들 많이 분양 보냈는데 일단 제게 맞는 사이즈 초기형하고 퍼스트 그리고 세컨드 딱두 개만 남겨놨습니다. 지금 제가 입은 게 이게 퍼스트죠? 일단 지퍼 한번 채워볼게요. 자, 스티브 잡스 아니고, IS 아니고, 람보 아닙니다. 자, 그냥 난 나일 뿐이에요. 자, 이게 1세대. 뭐, 이렇게 뭐, 여러 커뮤니티 보면은 착샷 많이 올리고 이렇게 목 많이 없잖아요. 저도 이거 의도된 건 아닌데, 이렇게 찍다 보니까는 여기까지만 나오네요. 자연적으로.
뭐 다른 분들이야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뭐 안, 얼굴 안 나오게 막 이렇게 커팅하고 그러는데 뭐 저는 자율적으로 그냥 저 지금 얼굴 안 나오고 여기만 나오죠? 뭐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뭐 나로서 뭐 좋죠 뭐. 자 일단 이게 퍼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세컨드 한번 입어볼게요. 뭐 내가 물건을 소개하려고 뭐 이렇게 스티브 잡스 옷은 입은 건 아니에요. 절대로 의도한 건 아니고 입다 보니까 저절로 스티브 잡스가 되어버렸는데 다른 건 아니니 자 양해 바랍니다. 이게 세컨드. 자 어떻습니까? 왜 지퍼 안 채우냐고요? 지퍼 고장 난거 아니냐고요? 한번 올려볼게요. 안 고장 났어요. 어디 보자. 자, 저 얼굴 안 나오죠? 저야 지금 화면 나오는 거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이거 다 찍고 난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게 견장 달린 세컨드 이 카라 뒤에 후드가 달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몸에 잘 맞는 사이즈입니다. 뭐 내가 입은 거 사이즈가 몇이고 뭐 네 키가 몇이고 뭐 몸무게가 몇이고 뭐뭐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냥 본인이 사이즈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평소 입는 옷과 이런 제품들 실측 비교하시면은 뭐 사이즈 실패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좀 시행착오가 많이 겪었는데 나름대로 얘네들이 제 몸에 잘 맞는다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업로드한 영상은 M65 퍼스트와 세컨드였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었겠지만은 제 궁극적인 목표는 일단 제 유튜브가 더 많이 다른 분들에게 일반인들에게 대중들에게 파생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런 취지로 유명한 제품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진짜에만 대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디